안녕하세요, 오이저입니다. 오늘은 이제 HP 7740-7720 제품 이제 펌웨어 하다가 중간에 이제 오류 나가지고 복구 모드 진입하는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전원을 꺼줘야 돼요. 네, 전원 꺼주고 그리고 이제 코드를 빼주세요. 네. 코드 빼고 이제 잔류 전원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네, 눌러서 이렇게 불빛 나오면은 안 돼요. 몇번 눌러서 잔류전원 완전히 없애고, 이제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하는 방법은 전원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제 전원 코드를 꼽을 거예요. 전원 버튼 이제 누른 상태에서 코드 꼽고, 네, 누르고 있다가 한번 반응 오고, 네, 이렇게 불 들어오면 바로 뗍니다. 그래서 홈, 백, 홈, 홈. 네, 이러면은 리프레시 메뉴 떠요. 여기서 이걸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1, 2, 3, 4, 5 초록창이 떠요. 이 상태에서 펌웨어를 진행하면은 이제 완료가 됩니다. 네, 코드 빼고 잔류전원 이제 확인한 다음에 전원 버튼 네, 누른 상태에서 코드를 전원 코드를 동시에 꼽습니다. 네, 꼽으면은 액정 화면 이제 켜질 때까지 전원 버튼 누르고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켜지면은 여기서 홈, 백, 홈, 홈. 네, 손을 떼는 게좀 늦으면은 이렇게 HP 넘어가니까 다시 해야 돼요. 이러면은 다시 전원을 꺼주세요. 안될 경우에는. 네, 켜지면은 다시 해야 됩니다. 전원 끄고 처음에 한 것처럼 이 버튼을 너무 빨리 떼면은 이렇게 HP 넘어가니까 빨리 떼지 마세요.